자, 일단은 여러분들 월드 한번 봅시다. 예. 예. 자, 월드 베스트. 자, 이거 지금 뭐. 사실 능력치 자체는 그렇게 막볼게 많이 없어요. 예, 왜냐면 많이 다운돼가지고 예, 이걸 뭐 그러니까 두 보여드릴.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좀 비교하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예, 아까 좀 너무 떨어져 있는데. 뭐 그냥 바로 뭐 경. 그냥 3에서 5 정도 대충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태클은 근데 이게 더 높아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그냥 보죠, 이거를. 예. 자, 예, 저희가 이거 마라도나. 녹화를 이렇게 해왔거든요. 자, 보면서 얼베 한번 마라도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카 사용했고요. 자, 좀 넘기면서 네. 예, 페이스는 똑같으니까. 7카인데 레벨이 13이라 아마 뭐, 거의 뭐, 그리고 정재훈 선수가 스태프도 안 좋아가지고. 예. QW가 좀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건 이제 얼레 PC방 얼레 오돈신이랑. 예, 이건 원래 와, 우리 진종이님 백국에 고맙습니다. 와, 우리 고맙습니다. 진종이님 백국에 감사합니다. 진종이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서정훈 저 사요. 서정훈 팔아주세요. 예. 예, 저 사요. 사이비님. 네, 골 넣었던 장면이고요. 이게 제가 마라도나를 많이 못 써봤을 거야, 아마. 근데 나는 5호는 그냥 제자리 할것 같은데, 나중에. 외야는 계속 3, 40억대 유지할 것 같고. 그래도 빠른 선수들이 이제 그래도 많이 뜨니까. 아니, 왜냐면 넥슨의 패치를 또 언제 족같이 할지 몰라서 함부로 막, 난 5호는 막 사라고 할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여기서 방금 ZD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 패치된 5원 금카 거가 팔면 지금 사냐고요? 네네네네. 얼마요? 5원 금카? 얼만데? 야, 5원 금카 써볼까? 5원 금카는 괜찮지. 얼만데요? 네쿠랄리님 얼마요? 아, 진짜요? 오, 잠깐 매니저 주고. 얼마예요? 얼마예요? 예, 최대 가능한 매니저 개수를. 잠시만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중요한 게 지금 마라도나 봐야 되는데. 근데 마라도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계속 뺏기고 있어. 자, 아, 여기 또 뺏겼네. 얼마예요, 그거? 5원 금카? 근데 마라도나는 솔직히 얼레도 별로 안 좋아. 솔직히. 맞잖아. 아니, 난 원래 좋은데? 그래요? 응. 아, 그렇구나. 아니, 난 마라도나 70억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거의 5억짜리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마라도나 난 좋겠었는데. 지금 마라도나로 다 뚫으려고 그러니까 못 뚫고 있는 거지. 한두 명은 기본으로 찍혔어요. 그렇구나. 아니, 나는. 못 찍혔네. 아, 5원 금카 하한가 4,500억 정도요? 예. 나가세요, 시발년아. 자, 집중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 근데 마라도나의 장점이 그거잖아. 좀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럽고. 그러니까 키 작은데 몸싸움이 세요. 이런 건 치고 달리기 한번. 여기서 치고 달리거든요. 못 따라와요. 그렇지. 피킹해야 되나? 오. 보면 드리블이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마라도나 쓸 바에는 펠레를 쓰지 않을까? 차범근이나? 아니, 근데 마라도나 솔직히 좋다고 생각을 못 하겠어, 진짜로. 능력치가 더 좋잖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응카를 안 만든 거거든요. 예. 마라도나 골르겠어, 근데 이거. 이건 뭐 생각이 안 나. 제 얘기는 또 듣지 마시고, 저는 잘 못하니까. 딱 봐도 드리블은 엄청 좋은데. 어차피 드리블 치려고 쓰는 애라. 뭐라고? 야옹님 질문 좀 물어봐 주라고? 오케이, 한번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예. 마라도나 좋은데 선입견이라고?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예. 좀그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면 더안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 자, 지금 마라도나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이 차돌이 오카 원톱으로 어떠냐고요? 원톱은 쓰지 마세요, 차돌이. 이거는, 아쉽죠, 예, 원톱.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너무 안 좋죠, 사실. 왜냐면 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사실 RW 써야지.
그럼 뭐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장면이 있나? 어, 지금 해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 다른 것들은 잡았는데 이제 뭐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게 악리랑 호돈신이 좀 대박이에요. 넘길까요? 네네. 네. 자, 호돈신. 호돈신 말하는 건 호돈신이죠? 호돈신 처음 거. 처음 거 시작했다가 네. 여기서 원톱에다 사용했거든요. 원톱. 슈키오 계산하려면 무성장 해야 되냐? 어, 그게 뭔 말이야? 슈키오이 나도 조금 있는 것 같아. 늦게 쏘더라고 슛을. 아마 민첩성 쪽 아니면은 민첩성 쪽 같은데요? 자, 호돈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수루패스 좋았죠. 네. 네, 이런. 아주 간단하게. 이게 이제 이번 패치에 수루패스가 좀 괜찮아졌다 이거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오, 델리알리 기가 막히네. 네. 오.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델리알리하고 디발라는 16시즌인데 진짜 좋아. 네. 어, 체감부터 해서 뭐 아마 뭐 알리 써보시면 아실 거야.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아 이거 수루패스 나온다 이제 드디어. 호돈신 보세요. 호돈신. 와. 평. 골. 아니 정진 선수가 어떤 네. 말을 했냐면 얼베도 존나 좋대요. 네, 맞잖아요. 좋았어요. 이게 지금 뭐 걔네들 원래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얘네도 웬만한 월드 레전드 다 씹어먹는 능력치인데. 네. 이것도 아마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굳이 얼레 안 사도. 이게 QD예요. QD 마무리는. 이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른 네. 영상이 하나 있어. 이 튕겨가지고. 네, 호돈신이 다른 영상 있어. 아마 이건 아니고. 아, 저희가 좀 배고파서 대충 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니 맨 앞으로 가야 돼. 맨 앞으로 갔어. 아니 좀 앞으로 좀 뒤로 뒤로 넘겨야 돼. 호돈신 잡아. 이거 마라도나네 이거. 마라도나요? 버려. 자 마라도나 네. 버리고 이거 봐야 돼. 이게 지금 악리네요 악리. 네 악리를 이제 제가 이쪽에서 썼어요. 네. 네. 악리를 그러니까 1피에서 안 쓰고 네. EPS 썼어요. 이번에는 맨유 쪽 봐주시면 돼요. 맨유. 맨유 쪽. 네, 맨유 플레이가 제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월배 호돈 초기가 얼마냐고. 한 2, 30억 하지 않나 지금? 어. 자, 이런 거 마무리 약간 쉽게 쉽게. 그러니까 월배도 존나 좋을 거야 아마. 네, 월배도 좋아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얼레를 엔드 컨텐츠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들이 지금 많이 안 풀려고 하니까 네. 그 밑에 얼베 나오게 하면서 얼베 좀 못 쓰시는 분들에게 얼베도 좀 주고 아직 풀 생각이 없다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네. 있겠죠. 뭐 또 현질 유도를 한다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달려버렸어요. 제가 다 그냥 다 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우 씨. 와 좋다. 어. 좋아요. 이거 뭐야 월베드도 진짜 좋아요. 야 기가 막히네요. 네. 몇 번을 접은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지금 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야 지금 그 아니 수비 대충 안 했는데 이거 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얼베에 관심이 없어. 그건 맞아요. 다 지금 새로 지금 뭐 외학 어떤 애 이런 느낌이라. 이거 어땠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네, 아주 괜찮았는데. 여기서 그냥 시프트로 빵 치고 달린 다음에 넣은 거거든요. 여기서 시프트 와 네. 무각에서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아니 뭐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 이제는 뭐 꼿꼿하는 게 안 들어갈 것이다. 그냥 다 들어가더라고. 어, 다 들어가 버려. 네. 이거 각도 없는데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야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좋았어. 그리고 다음 개가 너무 조용하다. 부금 틀면 안 되냐고? 좀 조용히 집중합시다. 아 이런 거 어땠어요?
와.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 거 여기에 사이즈 쫙 가운데 밀어주고 들어간 데다가 수루 패스. 와, 수루가 존나 잘 돼. 어. 와, 씨.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아니 정정이 사실은 얼배도 원래만큼 아니지만 좋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현타 타임 오더라고 진짜로. 사실 뭐 그냥 기분이 막 쏙 죽지 않았어요 진짜로. 왜 나는 이제 은카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 이에이씨 패키지 살만한가 사지마. 내가 아까 두 개 사봤는데 개 쓰레기 새끼야 진짜. 어 사지마 사지마. 톡탁 톡탁 요거 톡탁. 잠깐만 이건 수비를 너무 대충한 것 같은데.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여기서 톡탁톡탁 할지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내가 치고 나갈지. 아, 시 역동작 걸렸구나. 톡탁톡탁. 아. 얼베 나오면 일단 저는 무조건 음카 만들어야죠 방송이니까. 네. 이거였다. 이거 봐봐요. 대충 찔렀거든요. QW 받고 못 넣었어. 와 이제 아니 근데 수비하는 방법이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진짜로. 뒤로 빠지는 수비가 좀 많아질 것 같아. 어 이제 뭐 스위퍼 약간 5백 쓰는 사람도 나오고. 네. 아마 넥슨에서도 그런 걸 허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대회에서는 4백 원래 5백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될 것 같아. 슬패스 진짜 잘 찌르지 않으세요 이거? 슬패스 쭉. 아이 좋았어.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소통 안 하시냐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분석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네. 근데 소통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강퇴해야 돼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떼쓰는 거야. 지금 이걸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거를 왜 안 읽어주냐, 내 거 좋냐 안 좋냐 그렇게 해가지고 좋다 하면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이 안 되지. 그럼 방송 안 봐야지 그냥. 아니 그래놓고 짜증내면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아, 갑자기 나도 짜증나. 죄송합니다. 빨리 밥 좀 먹자. 자, 그만해, 그만해. 자, 일단은 대체적인 평가로 뭐냐면, 네. 좋아요. 얼베도 정진수 좋다고 하네요. 예. 진짜 개대중이다. 근데 얼베 관심이 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진짜. 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거 봐, 이거 왜 이게 내가 진짜 짜증났던 거야. 내가 찌르고도 짜증났어. 이거 봐, 개대중 찔렀거든요. 수보티치인데 앙리가 이겼어. 좀 뭐 이런 게 다 있나 했어요. 코돈시다 하나 더 있나? 없죠. 있어요. 갑시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아마 호돈시니까. 호돈시 한번 더 갑시다. 호돈시도 아마 이제 그 여기서서 EP에서 그 메뉴를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아니다. 하얀색 봐야 돼. 하얀색 보시면 돼. 흰색. 흰색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닌가? 호돈색 어디지? 나 왜 못 찾겠지? 아 이쪽이다, 이따 빨간색 보시면 돼, 빨간색. 빨간색 맞네, 빨간색. 네, 빨간색 보셔야 돼, 빨간색. 오 이번 잘했고. 오.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서 뺏긴 건 뭐냐면 계속.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네,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이 써보려고. 수비를 대충하진 않았고. 그리고 수비 제가 안 했으면 녹음만 있어요. 녹음만도 잘하기 때문에 아시죠? 오우씨 그렇게 잘했지 녹음만? 공격이 없네. 와 여기 다시 뺏기고. 네, 왜냐면 공격을 해야 되니까 계속. 네. 얼베 적정가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는 이제 함부로 근데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지금 원래도 지금 뭐 사실 240억대 해버려가지고 호돈시는. 진짜 호돈시 같았어. 아니 뭐 정재용 선수는 지금 뭐 채팅창에 네. 호돈시이 좋냐, 앙리가 좋냐 뭐 어떻게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지금 얼베 원래 통틀어서. 저는 앙리요.
앙리. 근데 쓰라 그러면 호돈이지. 펜심. 아 펜심 때문에. 근데 앙리가 더 좋다. 네. 아니 어떤 점에서 더 좋아요? 그냥 키 큰 애가 그 속력에 나온다는 게 좀 네.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가격 반 아마 근데 호돈신도 아마 떨어 내가 봤을 때 한 70억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도 한 70억 돼야 그게 맞다고 봐요. 호돈신은 근데 호돈신 때문에 그 자체로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호돈신은 떨어질 그러니까 것 같아요. 팬심이 원래. 많아요. 사실 팬심도 많고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네. 나 아마 70억까지는 될 것 같은데 진짜로. 100억은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100억은 안 깨질 것 같아요. 진짜로? 팬심이라는 게 그리고 성능도 좋잖아. 그리고 얼티밋 레전드잖아요. 그냥 원래도 아니고.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네. 호돈신은 얼베도 좋다. 앙리도. 네. 셋 다 좋았어요. 셋 다. 예.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능력치 살짝 낮은. 예. 네. 낮아도 얼레 아이들. 예. 네. 네. 낮아도 얼베도 얼베입니다.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얼베는 호돈신 강력한 헤딩 없던데 헤딩은 어떠냐고? 야 질문 너무 좋았다. 아니 어때요? 네? 얼베는 강력한 헤딩이 어때? 아 그럼 좀 크지. 네. 우리가 좀 대충 분석했구나. 그러면 좀 큰 것 같아요 그거는. 막말로. 왜냐면 강력한 헤딩 진짜 크긴 커 진짜 진심으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